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저야 뭐 항상 해피한데. 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 고민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어떤 사연 가져오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27살이며 박사님 덕분에 저의 다른 면도 보게 된 것 같아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미술이 좋아 미술학원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디자인 입시를 준비해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는 금속공예와 목공예를 전공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것에 더 호감이 갔었기에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보다는 공예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4학년 졸업 준비회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만드는 것까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 의견을 많이 넣기도 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게 너무 뿌듯해서 만드는 내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기에 매 순간이 생기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또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덕이 심하다는 부모님 말씀에 항상 위축되고 그런 제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나니 정말 제가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자책도 많이 하고 잠도 오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고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싶었습니다. 그런 우울하고 죽어있는 시간을 보내다 문득 독립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때는 빨리 독립을 하면 뭔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마음과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돈을 모아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어서 지겨운 것도 있었고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도 강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할 때쯤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문득 20살의 제주도 배낭여행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는 제주도에 가는 게 맞다는 느낌에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1월에 제주도로 와서 일을 구하는데 매 순간이 망설여집니다. 저는 자연의 편안함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일을 하며 사는 게 꿈입니다. 글쓰기와 사진작가를 하고 싶은데 알바를 하면서 작업을 이어가야 할지 아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작업을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들어가면 또 거기서 회의감이 들 것 같고 알바를 하자니 두렵습니다. 만약 나이는 먹었는데 작가로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때 가서는 어디에 소속되지도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일 걱정은 알바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지만 제가 또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도중에 그만둘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작업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부정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림, 사진, 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 한 길만 파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기간에는 그림이 좋고 어떤 때는 글쓰기가 너무 좋고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저의 이런 모든 선택이 발작적 행동일까요? 냉철하게 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저의 삶의 가치는 창의, 자유, 봉사입니다. 아, 참 재주 많으신 분이 굶어 죽는다더니 이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너무 잘하는 게 많아서 그러게요. 뭘 해야 될지 못 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조금요? 아, 근데 이분 본인이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는 독립을 하면 다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독립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 사연을 들으면서 내가 항심수 방송에서 너무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나. 근데 그게 심리 독립인데. 그러게, 그러게요. 실제로 독립하시면 밖이 너무 추워요. 그럼요. 심리 독립은 따뜻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 봐요. 저는 부모님께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그럼요. 몸 따뜻하게. 그럼요. 지내고 있어요. 네, 마음이 편하게 하고 이 몸은 괴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또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아요. 처음엔 많이 괴로워서 독립하고 싶어지는데 네. 내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명확하게 알고 오! 훌륭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지치세요. 맞아 맞아. 아 그래 더 이상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아, 원래도 막 엄청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네. 그냥 늘 꾸준하게 새로운 직업을 저에게 추천하셨어요. 아, 그래. 나 이번에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네. 지금은 뭐세요? 마녀 말고. 아 저는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네, 아주 잘 표현하는 가장 좋은 용어. 네. 이분도 사실 사연 주신 분이 본인이 글쓰기, 사진, 작가, 포트폴리오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네. 지내겠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재미있게도 공예 디자인까지 했다. 뭐 완벽하네요. 그런데 왜 마녀씨와 달리 이분은 여전히 뭐 그것도 집에 못 있어가 제주도까지 갔어. 이래가지고 제주도에 올레길 걷는 분들 많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러면서 보이는 건 바다요. 돌았으면 산이요. 내가 갈 길은 어디면요.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이분이 자연에 가서 예술하겠다고 자연에 가셨는데 네. 예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예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박사님한테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참 내가 틀리씨한테 물어본 내가 참 진짜 뭔가 이분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한 줄 알고 내가 기대를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또 속았네요. 독립성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직업적인 독립성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몸이 독립되는 그런 거를 지금 택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걱정은 직업적인 독립 제가 회사에 취직하기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아니고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긴 하지만 평생 이럴 수는 없고요 근데 본인이 독립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나서신 분이 누군가의 고용에 의해가지고 자기 이 생계활동이나 생활활동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잖아.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거는 현재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독립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지 그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 알바를 평생 동안 해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이 사연은 구구절절이 긴데요. 이분 해법은 아주 간단해요. 본인이 그냥 하시면 돼요. 본인이 뭘 할까요 이번에는요?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사진 찍고 네. 다 내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뭘 지금 기대하냐면 그거를 자기가 할 아주 좋은 환경이 돼 있으면 자기는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요. 그렇죠. 환경이 마련되고 그걸 해도 굶어 죽지 않는 상황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는 오늘도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럴 때 뭐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알바를 해. 네. 제주도에 가면요 내가 신기하게 생각한 게 황심소 한번 인터뷰하러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 끝낸 다음에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서 젊은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분들은 대체 제주도 출신일까? 아니면 어디서 왔을까? 다 방황하는 분들이 제주도로 모이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다 예술하시겠다는 또 예술의 배경이 있으신 분들 처음에는 그냥 올레길에 와서 저희 마음을 조금 달래려고 왔는데 계속 달래려고 낭만 있게 됐어요. 제주의 바닷바람이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더욱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있다가 자연스럽게 카페 네. 알바를 해요.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알바도 해요. 그쵸. 네. 그러다가 한두 달 있으면 이게 저 길이 아닌가 봐요. 안타깝네요. 네. 이분 지금 딱 그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글 쓰는 거 좋아하고요. 사진도 찍고 싶고요.
찍으면 되잖아. 제주도에 있으면 사진 찍을 것도 정말 많은데. 많은데.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직업으로 연결해서.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고용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도 했는데 아무도 고용을 안 해줘. 고용해주는 건 카페 사장님밖에 없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돈을 조금씩 버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주제 넘지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웬만한 건 다 다룰 줄 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산업 디자인 이분도 하셨으니까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공예 작품 졸업 작품 만들려고 밤을 새도 너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인디자인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걸 부업 삼아가지고 좀 많이 하거든요. 프리랜싱 작업. 그렇죠. 그걸로도 어느 정도 수입은 좀 마련이 되거든요. 본인 일거리는 주로 어떻게 해서 얻어요?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 알바 천국을 많이 뒤져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프리랜서를 많이 고용하시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고용하세요. 특히 3D 모델링 같은 거는 그런 거 많이 지원하고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잘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또 저를 추천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인들이 이분이 뭘 하시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싸를 해가지고 올리든지 자기 페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씩 찾긴 찾아요. 아 그럼요. 때, 에이,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럼요. 지금 M자형에다 칼춤 놓고 셀프도 웬만큼 놓고 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막연히 자기가 알바에서 벗어나서 누군가가 내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면 그때 내가 몇 년 동안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작품을 사주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실은 이분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참 내가 재밌는 게 독립이라는 것과 독립을 원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소속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막연히 믿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성취감을 느끼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대학 때는 산업디자인 전공하면서 그 학교 내에서 이제 주어지는 과제들은 다 제가 주도하에 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도 딱히 없고. 그렇죠. 그냥 제 개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작가의 생활과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막상 이게 끝나고, 그래서 전 학교에서 잘한다고 나름 그래도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겠네요. 모든 게 클라이언트 위주로 돌아가고, 돈 위주로 돌아가고, 산업디자인은 특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별로인데도 이 디자인을 그분이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이제 이 성격이 달라져요. 작업을 하는 게. 그럴 때 나의 작가 정신을 훼손하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저는 비루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회사에서. 나 대학 다닐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회사에 가니까. 그렇죠. 회사에서는 아트를 못해요. 그냥 시키는 거를 해줘야죠. 그리고 기계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회사에서는 아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딴에 멋있는 건 지 혼자 멋있는 게 그럴 때 아트의 정신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자기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폭풍 칭찬을 해주고 그게 대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리고 하는 그런 성과가 동시에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직업은 내가 바로 시작하면 첫 달 월급 넣듯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활 방식은 카페에서 알바 수준으로 매일 주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그 생활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지금 좋아하신다는 이 뭐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이런 일들이 다 별개, 다 다른 분야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관심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근데 그 또 웬만큼 조금씩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럼요. 근데 지금 저는 뭐를 하냐면 제가 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그럼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황심소를 나타내는 작품 하나 좀 갖다 달라고 안 갖다 줘요 지금. 그거는 야 내 작품을 네가 돈 내고 사야지. 지금 어디서 퉁쳐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이거를 말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잘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글 쓰는 거, 사진 하는 거,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를 본인이 제주도의 그 다양한 멋진 장면들, 제주 생활, 또 카페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 해변가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쟤네들이 지금 학교 땡치고 나왔을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알리고 왔을까? 제주도 애들일까? 아니면 육지에서 왔을까? 그럴 때 얘네들은 하루를 머물까? 이틀을 머물까? 비행기로 왔을까? 배로 왔을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걔네들의 행동을 통해가지고 추론을 해보기 시작하면서 네. 그걸 글을 쓸 수 있으면 글도 쓰고 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으면서 제주에서 보이는 희한한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보면 아주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비슷한 행동 패턴들을 보이는 일들이 아주 잘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로망으로 꿈꾼 사람들. 그렇죠. 그걸 자기가 책으로 쓰고 그림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황심소에 사연 보내서 네. 본인 출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스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네. 네. 정말이에요? 여기 스타 되나요? 본인 벌써 스타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둘리 씨. 네. 본인 벌써 스타 사인하자고 하는 사람 생기지 않았어요? 알아보시는 분은 있는데. 오이. 있긴 있어요? 네. 이야, 역시 황심소 잘 나가니까 달라지네요. 근데 제가 뭐, 제 삶이 스타의 삶이 하나도 변한 거 없나요? 이 그만한 이 멘트. 제가 좀 알려지긴 했어도 아니요. 저희 생활에는 아니요. 변화가 없었어요. 으아, 웃음 많이 듣던 소리야.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데요? 뭘 변화를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셨던 거예요? 파충류가 파충류지. 그렇다고 포유류를 뭐 지급해 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먼저 출연한 사람으로서 이 사연자분한테 달라진 게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벌써 지금 경쟁의식 느끼고 본인 지금 네. 나오지 마세요. 네, 이 사연 나신 분은 비행기 싹이 없어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제주도 분이라서 내가 이야기해 본 거예요. 제주도에 아닙니다. 계시니까. 네, 많이 오시면 좋죠. 아, 갑자기 이제 또 급 안심 모드로. 아이고. 네. 그런데 이분은 황심소 출연 안 하더라도 본인이 인스타만 하시더라도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스타를 1년 이상 하셔야 돼요. 꾸준히. 예, 그리고 1년 365일이잖아요. 적어도 인스타에 올려진 본인의 작품이 100개는 돼야 돼요. 100개 이상이 돼야지만 너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뚜렷한 스타일과 캐릭터와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작품 의뢰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100개 중에 작품 중 한두 개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오. 너무 조바심 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인정욕이 굉장히 강한데 저는 한 10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 훌륭해요. 훌륭해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처음엔 이분처럼 굉장히 조급했어요. 네. 그 10년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작사님? 네, 그랬을 것 같았어. 내가 한 인간을 구조해줬던 거예요? 네. 근데 진짜야 무슨 일이든지 간에 10년을 바라보고 10년을 해야지 처음에 2, 3년 특히 4, 5년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는 그 고독함과 그 안타까움, 외로움, 그 배고픔, 그 헝그리함은 단순히 진짜 물리적으로 배고픈 게 아니라 그 관심이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견뎌야 돼요. 한 진짜 5년 정도는 5년이 정도 지나야 아, 그 직업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럼요. 10년 정도 돼야 이제 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이 M자형의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해요. 못 버텨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TV 보고 있으면 뉴스에서 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이야기 나오면 아버지께서 아
우리 딸도 지금 취업 실패해서 저러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비수네요, 비수.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약간 장난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탁 꽂혀요, 제 마음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또 내성이 어이, 생겨가지고. 어이, 그, 참. 그래도 내몸 편하게 여기 계속 붙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본인이 N자형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 본인이 아이디어 그러게요. 만빵이라서 그런가 이분은 로맨이 높아서 봐요. 계속 그거에, 불안하신 어우,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진짜 비수로 꽂혀요. 그래서 속에서는 피가 철철 나고 그걸 견딜 수 없었어. 제주도로 간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래서 진짜 어떤 삶을 살냐는 질문에 제주도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 네, 이분 마음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신에 이분이 로맨 성향 때문에 그게 좀 힘들지만, 저는 사실 좀 부러운 면도 있는 게, 로맨 성향 있으신 분들, 예술가 분들 어우, 보면은 작품이 작품이 달라요. 달라요. 작품이 제가 하는 달라요. 것들 보면 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요. 제가 하는, 왜냐면 아이들 만빵인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 그로테스크하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그게 저게 뭐야? 그럼요, 그럼요. 근데 로맨은 공감까지 이끌 수 어, 있다는 공감이 거. 이끌 뿐만 아니라 이뻐요. 상당히 이뻐요. 감성적이고 비주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럼요. 그럼 딱 인스타용이네요. 맞아요. 정말 딱 그럼요. 이제 알죠? 인스타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정확히 한국인들이 정말 그래요. 좋아해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지만 이게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세요. 그걸 1년이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알바를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알려야 돼요. 그러려면 인스타를 하든지 페북을 하든지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걸, 카페에서 자기 한 거를 데코레이션도 해도 돼요.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럼 사장도 좋아해요. 그럼 그 진짜. 카페를 자기 작품 알리고 파는 갤러리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이력서 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럼요. 사람들이랑 자기 대화하면서. 카페로 만드는 거예요. 네. 사장님 입장도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나중에 더 좋아해요. 결과물이 예쁘니까 당연히 좋아할 그럼요. 것 같아요. 카페에 굉장히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실 분인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됐죠, 이분 사연 상담. 네, 이분 해결 다 됐죠? 제주도에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벌써 안 올라오겠구나. 다행이다. 벌써 이 마음이 익히네. 와, 진짜. 제주도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네, 둘리였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둘리 씨가 안심해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참 행복하네요. 우리 네. 흥신소의 스타. 네, 아니, 네. 그거 아니고, 이두 개의 태양은 없는 거거든요. 오, 본인을 태양이라고 아, 생각하셨어요? 네, 뭐. 네. 빨리 개기일식이든지 태양이 살아가는 뭔가가 있으면 그날이 기대가 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